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 11월에 출시될 제네시스 최초의 SUV GV80의 공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6월인데요 앞으로 150일 전으로 GV80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GV80과 관련해서 지난 2년간 많은 영상과 포스팅으로 특징과 장점 그리고 단점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GV80만의 차별성을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알려드리지 않았던 크기를 포함한 내용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에센시아가 적용되는 GV80은 커다란 우각형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의 쿼드 램프가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디자인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SUV인 GV80에서 절정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콘셉트에서 이미 선보인 에센시아 디자인은요, 국내에서 목격된 GV80 위장막 차량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출시 일정을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로 변경한 G80 풀체인지 위장막 차량에서도 에센시아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국내 도로에서도 테스트 중인 GV80의 사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에센시아 디자인의 특징과 함께 오각형 디자인의 머플러 팁을 발견할 수 있죠. GV80은 에센시아 디자인 적용과 함께 또 다른 특징은요, 스포츠 쿠페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디자인은 국내 SUV 중에서 가장 좋은 비례감과 역동성이 강조된 SUV 디자인인데요, 이러한 디자인은 GV80이 유일합니다. 압도적인 크기의 바퀴의 사이즈만 보더라도요, 와, 가슴이 떨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둔한 움직임을 보였던 SUV 차량에서 스포츠 세단처럼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루프를 가득 채우는 광활한 크기의 파노라마 썬루프는 제네시스 GV80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은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옵션으로 무광 페인트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제네시스 차량 중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이러한 무광 페인트는 간접 또는 희소성을 위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분들을 위한 커스텀이라고 할 수 있죠. 멋진 디자인의 차량일수록 이렇게 좀 매트한 느낌의 무광 컬러가 잘 어울리는데요. 국내 차량 중에서는 벨로스트 터보 연건에서 무광 페인트를 과거에 선보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출시된 친환경 차량이죠, 넥소에서도 개성 있는 무광 페인트가 선보였었죠.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을 가진 랜드로버 최상위 차량에서도 무광 페인트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옵션의 가격이지만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옵션이기 때문에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색상은 아니고 한마디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에서 이러한 무광 페인트가 적용된다는 점은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가격은 현실성에 적용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콘셉트와 포착대 위장막 차량에서 찾을 수 있었던 새로운 UI인 크리스털 터치패드가 적용되었습니다. 크리스털 터치패드는 파워트레인 모드인 터레인 모드에서 조작 기능을 편리하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국내 도로에서 운행 중인 테스트 차량에서도 크리스탈 터치패드가 선명하게 포착이 되었죠. 조금 확대해볼까요? 확대해보니 랜드로버 플래그십 차량의 레인지로버에서 보았던 실내와 굉장히 유사하죠. 사막의 롤스로이스라고 별명을 가진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의 럭셔리한 운전자 공간과 감성을 GV80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은 더욱 기대가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차 예상도를 제공하는 렌더러이시죠, 참새튜브님 예상도에서 위장막에서 포착된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한 렌더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사진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대시보드 상단이 가려져 있지만요, 실내 공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G80의 풀체인지 실내 공간이 새롭게 포착되었습니다. 아, 연목구름이 보고 굉장히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정말 럭셔리한 실내 공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포착된 사진이 이 정도라면요, 실제 차량에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정말 럭셔리한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포착된 GV80과 그리고 국내에서 포착된 GV80의 실내 공간 함께 보시면요, 굉장히 유사하죠. 따라서 G80과 GV80의 실내 공간은 거의 몇 가지 디테일만 제외한다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목격된 차량과 비교해보면요, 암레스트 콘솔 쪽만 조금 다른 그런 디자인이고요, 작은 부분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만든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를 뛰어넘는 럭셔리한 실내 공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최신 차량의 경우 전자식 변속기, 즉 SBW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의 경우 고급 차량부터 적용이 되고 있죠. 전자식 변속기는 조작 방식에 있어서 버튼식 방식이 있죠, 현대차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기아차의 경우는요, 기존 기어노브 레버 방식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은 이보다 조금 더 차별화된 다이얼 방식의 새로운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브랜드마다 차별화된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은 분명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디자인에 있어서 서로서로만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버튼식의 경우 익숙해질 때까지 처음 조적해보면요, 뭐 전통적인 기어노브 방식보다는 초기에도 불편했는데요, 연못구름 생각에는 지금도 여전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버튼식보다는 분명히 기어노브 방식이 편하다고 연못구름은 생각합니다. 다이얼식 방식은요, 불편함이 없을지 기대와 동시에 우려가 공존하지만요, 그래도 새로운 방식이라서 기대가 되는 점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전용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 카퍼 GUI를 제공하죠. 최초의 SUV인 GV80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차별성으로 제공되는 12.3인치의 파노라미 풀터치 AVN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컨셉트카를 보신 분들이라면 중앙부의 광활한 크기의 AVN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걸 보고 깜짝 놀라셨죠? 이유는 크기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대중 브랜드인 현대차나 기아차의 고급 차량에서는 10.25인치가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상위 프리미엄 차량인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12.3인치가 탑재되면서 차별화시키고 있고요, 따라서 GV80에도 12.3인치가 탑재될 것으로 당초에 전망했었죠. 하지만 제네시스의 최초의 SUV GV80에는요, 14.5인치 크기, 정말 광활한 크기죠,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랐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GV80에서 제네시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는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이라면 1열 그리고 2열 그리고 이런 모두의 3A 방식에 분리된 3개의 고역, 중역, 저역을 담당하는 스피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고역과 중역을 담당하는 어떤 두 개의 스피커가 적용이 되는 거죠. 프리미엄 차량인 볼보 XC90 같은 차량을 탑승해보면요, 사실 제네시스와는 좀 급이 다른 압도적인 사운드가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GV80에서 1열과 2열 모두의 고역, 중역, 저역으로 나눈 스피커가 제공되면서 보다 균형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되는 스피커의 구성은 한 17개 정도 이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퀀텀 로직 서라운드가 더욱 개선되어서 적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GV80의 실내 공간은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부분에 가죽 감싸기를 통해서 고급스러운 느낌과 함께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자의 감성을 더욱 높이고 있죠. 또한 7인승의 존재도 이미 알려드렸는데요, 7인승의 경우 3열이 존재하게 되는데 국내 버전에서는 초기에 제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출시 시점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SUV에서 시트를 쉽게 펴고 접을 수 있는 그런 전동 기능이 있으면 너무 편리하죠. GV80은 버튼을 통해서요, 3열 시트를 전동식으로 쉽게 펴고 접을 수 있습니다. 또한 3열뿐만 아니라 2열 시트까지도 전동식으로 펴고 접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2열까지도 전동식으로 폴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면요, 이러한 차량은 바로 GV80이 유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의 로드맵을 보면요, 주B80은 중간 정도 사이즈의 SUV죠. 사이즈는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요. 어떤 분은 이 차량 뭐 산타페보다 크다. 아니야, 이 차량은 뭐 컴팩트 SUV 정도이기 때문에 산타페보다 작다. 아니야, 이 차량은 펠리스보다도 훨씬 클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이런 추측성 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GV80의 예상 사이즈를 연목구름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연목구름의 어떤 예상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활용하시고요. 차량 스펙이 알려지면 한 번 더 꼼꼼하게 영상을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목구름은 산타페나 펠리세이드의 어떤 신차 때도 이렇게 동일하게 뭐 영상이나 포스팅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운이 좋게도 한 90% 이상 그 사이즈에 적중했었죠. 연목구름이 생각하는 차량의 전장 사이즈는요, 4950부터 4960mm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산타페나 소렌토 중형 SUV보다는 훨씬 크고요. 심지어는요, 모하비보다도 큽니다. 굉장히 놀랍죠. 국내 차량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에 해당되는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보다 살짝 작죠. 실제로 요 정도 사이즈면요, 미세한 차이, 범퍼나 이런 디자인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사이즈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차량의 폭은 1970부터 1980 정도로 예상되고요. 펠리세이드보다 약간 미세하지만 좀 더 넓은 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잘 알려진 차량들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모하비와 비교하면요, 뭐 차량의 전장이나 전폭이나 GV80이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대형 SUV를 대표하면서요, 뭐 심지어 없어서 못 본다고 하는 펠리세이드와 비교해보면요, 전장은 한 10부터 20 정도로 살짝 작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정도면 1cm, 2cm이기 때문에 실제 뭐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폭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넓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훨씬 낮기 때문에 굉장히 압도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죠. 고성능 대형 SUV를 대표하는 BMW X5와 비교해보면요, 전장은 한 30 정도 오히려 GV80조에 크고요. 전폭은 X5가 한 20부터 30mm 정도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와 비교해보면요, 전장은 거의 유사한 정도로 한 10mm 정도 디스커버리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폭은 뭐 대폭 디스커버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폭은 디스커버리가 훨씬 클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가장 가까운 사이즈는 현행 펠리세이드며, 최근 현대 자동차 인터뷰를 보면요, GV80이 시장에 일찍 출시가 되는 이유가 기가 막히게 펠리세이드를 잡기 위한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펠리세이드의 높은 판매량이 한편으로는 제네시스 SUV와 간섭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펠리세이드 고급형이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죠. 그렇다면 GV80과 펠리세이드의 고급형 기준으로 한 500만원부터 100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제네시스 GV80에는 후륜 바퀴를 조형하는 AGCS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AGCS는 액티브 지오메트릭 컨트롤 서스펜션이죠. 기술적인 용어는 뭐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요, 최근에 출시되는 뭐 모든 차량은요, VDC라는 기술을 제공하죠. 안전성이 저해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자세를 잡아주는 기술입니다. AGCS 기술은 차량 뒤쪽이 바깥으로 벗어나는 현상이죠. 이러한 현상을 오버스티어링이라고 하는데, 오버스티어링을 방지해주는 기술로 뒷바퀴의 이탈이나 미끄러지는 현상을 사전에 예측하여서 후륜바퀴에 한 3도 정도의 각도를 주는 기술로, 이러한 기술 덕분에 차량의 코너링이 극대화되는 기술입니다. 고속에서도요, 뭐 코너링을 뭐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지만 고속에서도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고도요 코너링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점이죠. 따라서 VDC가 수동적이면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기술이라면 AGCS는요 능동적으로 현상의 원인을 직접 저해해주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별성으로 GV80에는 후륜 기반의 새롭게 제작된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최초로 탑재가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새롭게 개발된 직렬 6기통 엔진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강력한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프리미엄
을 대표하는 BMW나 아우디 디젤 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운행 질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연못구름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수입 차량을 시승해보면요. 엔진의 회전 질감과 부드러운 기아의 직결감은요. 프리미엄 차량의 차별성이면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구나 조금 신경 써서 운전해보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시된 이후 2020년 정도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제네시스는 후륜 방식이기 때문에 엔진과 배터리 배치 등이 완전히 새롭게 설계가 되었으며 전륜 기반인 현대 기아차의 하이브리드와도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특별한 엔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요. 제네시스에도 트윅스와 같은 커스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가 평범한 보급형 차량에 뭐 트윅스나 통 같은 커스텀 영역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영역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죠. 제네시스에는 럭셔리 파츠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럭셔리 파츠 중에서 뭐 아웃도어 파츠에서는 루프박스나 카라반과 트레일을 연결하는 뭐 히치 등을 먼저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라면 전동 사이드 스텝을 현대차 그룹을 포함한 처음으로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멋진 포스의 GV80과 너무 잘 어울리는 파츠라고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GV80은 정말 남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알려드렸죠.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뭐 연못구름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말씀드리지 못한 중요한 정보는 다음 정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농담삼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난 2년간 제네시스 GV80의 소식을 찾고 알려드리면서 연못구름도 진짜 다음 차량으로 GV80을 구매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GV80의 매력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로 많은 영상을 제작했죠. 더욱 열정적으로 여러분께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제네시스의 소식을 빠르게 듣고 싶다면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은 앞으로 겨우 5개월 정도만 기다려주시며 국내 도로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못구름도 상당히 설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입수가 된다면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못구름의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공감은 연못구름에게 큰 힘이 된다. 감사합니다.